주식와이프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추어 음식료 업종이 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익 전망치가 탄탄한 데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CJ, 제일제당, 농심 등 음식료 업종의 지분을 대거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반기 K푸드의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지속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음식료 업종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잘 나올 업종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잘 가리다 보면 결국에는 K푸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에는 뭐 시장이 음식료주가 갈 때 막 상한가 치고 이럴 때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거의 수출주 실적주가 돼버렸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옥석 가리기도 꽤나 필요해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푸드 쪽 하면은 사실 지금 뭐 라면이라든지 떡볶이 그리고 냉동김밥, 막걸리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네. 반대로 빵은 또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SPC 상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네. 네, 하락하는 네,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음식료라고 해서 그 음료 쪽 종목들, 롯데칠성 이런 네. 종목들은 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원가 부담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 하락세를 겪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내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그 포모 현상이 조금 더 그 섹터, 세부 섹터별로 조금 더 가속화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단순히 그냥 테마성으로 가는 건가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실적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랑 비슷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2010년대 중반쯤에 이런 비슷한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대표적으로 네. 오뚜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오뚜기가 네. 100만 원까지 가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오뚜기가 이제 올라간 퍼센트 게이지를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요. 2012년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점으로 해서 최고가가 140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아, 그렇죠. 800%대 네. 가까이 야. 거의 뭐 10배거 가까이나 그렇죠. 주가 상승세가 착한 기업 이러면서 네. 또 오뚜기가 또 부스트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201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물가 통제를 좀 강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 인상을 딱 단행하고 나서 제품가가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까지도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되면서 그쵸. 대거 식품 종목들이 이제 비슷하게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었고요. 16년도 한한령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또 식품 기업들이 중국 쪽에 또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라면 쪽은 지금도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라면 쪽에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아직 그 시장 점유율이 삼양식품도 아직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기회가 되게 많은 시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한령 이후부터 이제 음식료 업체들도 그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위기가 기회로 이제 미국 시장으로 계속 이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또 같이 함께 반영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해외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이제 한국 음식들이 좀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좀 자리 잡고 있는 네네. 측면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나 뭐 간장 같은 경우 네. 예전에는 그 용어들이 영어로 좀 해석을 해서 기억을 했거든요. 스파이시 네. 라이스 파스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도 떡볶이라고서 떡볶이, 고유명사를 네. 받아들이고 불닭볶음면 역시도 불닭이라고서 고유명사로 받아들이는 점에 있어서도 이 한국의 이제 음식 문화가 이제 외국인들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진다라는 측면에서 K컬처 영향이 좀 사실상 한몫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한테 한국 음식을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한국 음식들이 뭐 비빔밥이라든지 불고기, 네, 불고기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이제 배우들이 라면을 먹거나 김밥을 먹거나 하는 장면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음식으로 인식이 된 측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 컬처 빨, 그러니까 K 웨이브잖아요. 네. 이 흐름이
슈퍼사이클 흐름이라고 기대를 해보면 과거 이 오뚜기가 3, 4년 정도 내리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푸드 관련주 내에서의 이제 옥석가리가 필요하지만 슈퍼사이클 타는 업종은 아직까지 시세가 꺾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가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SM엔터 시세 조정 혐의 때문에 검찰 조사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가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게 또 카카오 요즘 뭐 워낙 주가가 안 좋고 전망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부담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을 대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음식료 업종 주가 흐름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볼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지난 1분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실적을 전해줬던 음식료 관련 기업들 2분기 역시나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조 그룹 주겠죠. 사조 대림은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 내걸으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김밥을 수출을 하는데 이 김밥 수출량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매달 7만 2천 줄가량을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김 관련 모멘텀으로 어제 같이 강하게 상승했던 CJ시푸드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냉동김밥 수출이 10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라면 관련 기업들 전일 상대적으로 김 관련 종목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폭이 그다지 큰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1%가량 상승하면서 60만 원대 이상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농심 역시나 0.3%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번 2분기 때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국내 1위 업계인 농심을 제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불닭볶음면의 위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필식품 같은 경우에도 8%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생필식품에서 내놓고 있는 요리 에센스 연두가 유럽 시장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스류에 대한 그러한 주목도 덕분에 어제도 8%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다시금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음식료 업종의 종목 흐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음식료 업종의 옥석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어떤 거 고를까요? 사실 저는 우리 앵커님한테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연하게 또 사고를 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종목은 뭡니까, 들어서 그러면? 일단 삼양식품. 삼양식품. 네, 슈퍼사이클을 여전히 타고 있는 종목이고 삼양식품, 지금 올라타도 될까? 괜찮을까요? 네. 저도 이게 항상 고민입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삼양식품이 PER이 27배고요. 네. PBR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7배가 넘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가 싶거든요. 네. 그런데 실적이 결국에는 답을 말해주는 것 그럴까요?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6천억 대, 영업이익이 이제 654억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미 삼양식품이 조단위의 기업으로 올라선 지 이제 지난해부터 올라서기 시작했고요. 2024년도 지금 1조 5천억 원의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 2021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4, 5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네. 앞으로 지금 매출액에서 얼마 정도까지 매출액이 기대가 되냐. 2년 내에는 매출이 이제 2조 원대까지. 네. 내년에 2조 원 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얘기가 빠르면, 나오더라고요. 네, 빠르면 네. 이제 내년에 2조 원을 즉 너무 상승세가 매출이 네.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가 지금 없는 정도거든요. 삼양식품이 사실 악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인 쪽에서 한번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주가가 항상 올라갔을 때 특수관계인이 매도를 하면 그때가 이제 고점이라는 인식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작년에 올라갔을 때 대거 이제 고가권에서 특수관계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좀 0.19%대밖에 되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일단은 그게 시장에서는 크게 악재로 해석을 안 한 모습이고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대량의 또 리콜 사태도 한번 있었잖아요. 덴마크 쪽에서 그 급성 중독 위험이 좀 우려된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노이즈 마케팅 광고 효과가 돼서 더 궁금하게 만들어서 기자들이 먹방 콘텐츠를 찍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더 먹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불닭볶음면이 맛이 불닭볶음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맛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 미국인 입맛에 또 찰떡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까르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이 조금 완화되면서 약간의 좀 느끼한 맛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외국인들한테는 호응을 좀 이끌어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할랄 인증을 받는다든지 현지화 노력까지도 같이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K-웨이브가 불닭볶음면에서는 계속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주가 상승세가 좀 더 볼 것 같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삼양식품 지금 쉬고 있을 때 들어가도 된다고 보세요? 네, 지금 아니면은 이제 언제 들어가냐 싶을 정도로 시작 발표 전에 사야 된다? 네, 지금 시점에서 일단 조정을 단기적으로 좀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짝 발 담궜다가 빼기가 참 괜찮은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상으로 단기 조정 구간 이후에 지금 횡보세가 대략적으로 한 5거래일 이상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좀 강하게 준다 하면은 47만 원 구간대까지 눌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하방으로 갈 것 같다 하면은 바로 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58만 원 선을 단기 손절가로 잡고서 이제 반등 본다면 70만 원대가 이제 증권가 쪽에서도 변곡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70만 원 선을 넘어서게 되면 정말 이제 과거에 오뚜기가 그러했듯이 황제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삼양식품 들어가실 거면 지금 시점에서 짧게 손절가 잡고서 대응하셔라라고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한번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한번 잡아 주셨고 두 번째는 진짜 간단하게 볼게요. 시간 때문에.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라면 얘기했잖아요. 네. 라면 관련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이제 냉동 김밥에 들어가는 김 관련 수혜도 볼 수 있는 풀무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라면도 하나요? 네, 서울 라면이라고 이제 서울시와 같이 함께 콜라보레이션한 라면이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출시를 해서 지금 6월 달까지 벌써 판매량이 100만 개가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해서 한인마트인 H마트 쪽에 먼저 입점을 할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육상 수조식 해수 양식업을 통해서 김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미김이나 스낵 쪽으로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치도 같이 함께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푸드 종목들이 지금 눌림목에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풀무원 역시도 짧게 한번 잡아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격 전략 13,500원 구간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 괜찮은 종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과 풀무원 라면 관련된 종목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신리석 소장님은 푸드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저는 김밥주 사조대림 어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종목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치폴레처럼 정말 그렇게 가서 그래서 지금 농심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뭐 옛날에 과거의 그 악연 때문에 혹시나 뭐 그걸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면 그냥 다 같이 잘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우지파동으로 사실 그 나중에 다 무죄가 났는데도 그 사건 때문에 농심이 그걸로 1위로 올라섰고 그 뒤로 삼양식품이 다시는 1위를 역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괜찮게 갔죠. 그래서 지금 뭐 풀무원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3위인 오뚜기는 또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풀무원이 라면 시장에서 4위인데 이제 특이하게 겉면이나 이런 걸로 치고 오면서 냉동 볶음밥도 황금보 볶음밥에서 히트를 쳤잖아요. 엣지 피자부터. 그런 것들의 강점이 있어서 또 부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뚜기도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라면의 파트너인 김밥. 이게 그 여고생들은 특히나 그 분식집에서 떡볶이, 라면, 김밥 뭐 이렇게 약간 3종 세트 아니면 거기다 튀김까지 해서 이렇게 먹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김밥하고 라면은 빠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면이 수출이 이렇게 잘 된다면은 분명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지금 요즘에 다 볼 거예요. 누군가 또 이제 그 라면, 삼양라면하고 김밥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이 만약에 터져버린다면은 진짜 그 조합을 또 맛을 못 잊거든요. 그쵸.
김밥을 살짝 라면 국물에 적셔 먹는 그 스킬. 그렇죠? 그거를 뭐 생으로 좋아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쵸? 여러 가지 기호가 옵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조대림이라는 업체가 사실 조금 이거 마이너라고 하면 마이너죠. 좀 거래량도 없고 했었는데 뭐 우양도 사실은 핫도그 기업 별로 거래량이 그쵸, 없었거든요. 들어본 적 없었죠. 예. 근데 폭발했거든요. 네. 지금 김밥 15만 5천 줄을 수출을 했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중소기업이 먼저 그 판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냉동 상태에서 3분만 돌려서 바로 요리해야 하면은 그게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거잖아요. 그 레시피를 찾아냈대요. 근데 여기 지금 사조대림이 참치김밥, 유부 우엉김밥, 버섯 잡채김밥, 냉동김밥 3종 이걸 15만 5천 줄을 저걸 수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조대림이 좋은 게 사조대림이 원래 냉동김밥이라는 아이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사조대림은 원래 주력 품목이 광천김, 맛살, 햄, 어묵, 식용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레시피에서 재료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재료가 재고로 있는데 소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김밥을 15만 5천 줄을 수출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팔린다고 하면은 또 찍어내야 되는데 그 김밥 재료를 사조대림이 다 만드니까 이거를 뭐 들여오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원재료 마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원재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양라면이라던가 농심은 그걸 수입을 해서 혹은 들여와가지고 그걸 만드는 그죠. 거잖아요. 가공을. 근데 사조대림은 원재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레시피를 버무려가지고 비율대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밥 재료까지 동반 수출 아이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모멘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최근에 많이 좀 오르긴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부장님? 부담은 당연히 있죠. 지금 삼양식품이나 사조대림은 간단하게. 그렇죠. 사실 굉장히 고점이라면 더 가면 또 고점이 아닌데 네. 아니긴 한데 이격 자체가 상당히 벌어져 네, 있어서 많이 벌어졌어요. 네. 농심이나 오뚜기나 이런 낙수 효과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 요즘 스타일은 그냥 하나 가버리니까. 그렇죠. 계속 반도체도서 한미반도체 계속 있는 게 낫었던 거죠. 소재 부품으로 갔더니 안 가는 거죠. 약간 이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양식품처럼 계속 주가 우상향 쏠 수 있을지 사조대림도 어제 한번 시세가 또 분출을 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실적 시즌 앞두고 음식료 업종 종목들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